이사 갔어요, 또. 어? 와? 근데 지금 야, 약간 너 분당집 같다, 주니까. 우와, 똑같네. 제가 얘기했죠? 집 볼 때 뭐 보냐고. 그 전집이랑 비슷한 걸 본다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 집에 손님이 좀 중요한 손님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아~ 이제 좀 관장님 아유 관장님 오는 것도 좋다 피하고 있어요 요즘 어, 한복 입고 온 줄 알았는데 야 손님 모자이크를 했네 저분이 네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 나? 나? 아이 아니에요 야 이거 집이 얼마나 넓으면은 바로 안 나오냐? 아니 뭐 좀 하고 있더라. 립스틱 바르셨어요?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개? 너 만난다고 립 발랐어요. 어 일단 저 친구가 집들이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아, 보고 싶었는데 집들이였구나. 저도 이제 너무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두 분에서 추억이 많잖아요. 기아님, 어. 여기에요? 옛날인데 저 이거 그냥 가져가도 돼요? 아 이거 뭐 아니 이 작품 어 이거 잠깐만 이게 왜 네. 아니 가져오세요 선생님 가져가세요 아니 이 전 여자친구 사진 뒤에다 그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차피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주말에 남자 둘이 애틋하네요 저 아 여기서 하룻밤 잤잖아 또 우리 타이 대회 한번 나왔어요 야 너 이거 저 집들이 선물 별건 아닌데 예? 아 뭐 이런 걸 좀 뭐야? 스쿼트하는 기계 손으로 안 아, 진짜요? 응. 야, 그 무거워 야, 그 밑에 빠져 네. 마치 이사의 요정처럼 항상 선물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뒤에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아닌가 거의 팅커벨 같은 존재죠 입술도 좀 빨개서 더 요정 같았어요 좀. 핑크핑크한 요정 아니 뭐 이런 거 잡아요 그러니까 선이 되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도나 봐요 왜 겨우새까지 여기서 보니까요? 뭐 이렇게 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거 스쿼트 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하루에 20개씩 해 아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예뻐졌어요 왜 첫사랑 만난 것처럼 거짓게예요 아니 뭐해졌어 우리 아 참 이거랑 또 서울 과천 갔다 이거 찾았어요 기억나요 이거? 어 나야? 네 기억나요 이거 옛날에 형이랑 저 스티커 사진 찍었었는데 형이야? 아니 형 물건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내 물건이 있어? 네 몇 개 있더라고 누구랑 가져가세요 이제 아 가져가라고 해주는 거야? 이 가져가서 정리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거 옛날에 형네 집 가서 식탁 가져올 때 이것도 받아왔잖아요 식탁 가져올 때 이것도 받아왔잖아요 왜 놀라는 거야? 식당 저게 저 2010 저 옛날에 형무 형 이사 가기 전에 안 쓴다고 이제 받았어요 진짜 좋은데요 대단해 배고파요 아, 형은 진짜 대박이다 늘 전현무 씨가 옆에 있었네요 야 이거 안 찢었어? 좋아요 이거 그럼. 아 좋지 아, 야 좋을 때까지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이 다 나갔네 야 이 냉장고 아직도 있어? 네 야 저 분당에 있던 거 아니야 분당에 있던 진짜 이거 잘 대단하다 정말 아나바다의 커버 또 해 4년 전으로 아,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시죠? 그럼요. 아내가 똑같아. 아, 이번에도 똑같아. 신기하다. 와, 야 이거는 시간 여행이야. 좋아하셔. 좋아해. 좋아해. 정말 좋아하는데 진심으로. 야, 이거 너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너 그
그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도 그랬어. 그때 내 개밥그릇 신냐고 물어봤잖아. 이게 약간 때도 잘 안 타고 개밥그릇인 줄 알았어. 아직 거기 맥주 마시고 있어. 맥주를 마신다고 그러더라. 여기다 맥주를 마신다고? 사반에 얼음 넣어가지고 한잔 드릴까요? 얼음 넣어서. 저 다른 방 구경하실래요, 형님? 그래야지 뭐. 예. 과거에 금관총이라는 무덤 안에서 출토가 된 책장 같은 거 있겠지? 책장이요, 책장. 책장도 이건 뭐야? 그대로잖아. 감동. 어머니. 그렇지. 아니, 책장. 선생님. 그래, 선생님. 4년 전에. 뭔가. 거기가 책장. 좀 콘크리 정신 있지, 집이? 책장. 과천. 진짜? 드디어 서울까지. 야, 그대로잖아. 장동네. 이건 뭐야? 그대로잖아. 불 안 들어. 불이 안 들어. 불이 안 들어. 근데 불이 여기 왜? 어떻게 보냐, 여러분. 이거 저 핸드폰 불로 비춰줄까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불을 왜 이상한데? 올 때 나가 있었는데 이제 갈아야지 하는데 저 방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벌어서 뭐예요? 저렇게 문명을 사용하라고 다 우리가 정리하는 거 하는 거지. 낮에 들어가면 돼, 낮에. 낮에만 들어가면 돼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사는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낮에 왔어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소리 안 들어. 소리 안 왔어? 무슨 소리야? 어머. 근데 확실히 재미는 확실하게 있다. 상대, 아유, 상대 앞에 빛난다 그냥. 상대도 낮에 보면 되지 뭐. 그러네요. 근데 진짜 너무. 그래, 상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아유, 너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하다. 나가자. 여기 이제 안방. 여긴 뭐야? 안방. 너 자는 방이야? 자는 방. 뭐 설명할게. 그래도. 야, 집들이에서 뭐 볼 게 이렇게 없냐. 이 이불 내가 좀 빨아다 줄게. 아, 아, 서울 저기 용산에서. 아이, 고마워. 형 진짜 고마워요. 아, 근데 진짜 고마웠대. 언제 빨지? 솔직히 언제 빨았어요? 손가락 이렇게 잡냐? 어? 제대로 못 잡겠어 이거. 너 잿빛이 됐는데 흰색이 물이. 진짜 빨아졌어. 뭔 일 있는 거야? 이게 누런데, 이게 누런 게 없는데, 이게. 아침에 잘못 된 거 같아? 오줌 안 쌌어요. 와. 이거 선물. 선물 있어? 네. 야, 저거. 한번 풀어보세요, 형님. 아, 나는 형한테 계속 받기만 해가지고 이게 선물 처음 해봐요. 정말 전현무 씨가 진짜 뭐 많이 해줬어. 뭐지?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거 힌트 좀 줘봐. 그래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기대하는 게 맛이 있잖아. 기대하지 마요. 근데 형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이게? 귀여워요, 좀 되게. 야, 아니 살짝 이거 좀 맞춰야 돼. 어우, 너무 선명하게 50% 세일이 있네. 50% 세일이 있네. 너무 선명하다. 아니, 이뻤어. 여기 썼네, 진짜. 현무 형 작년 홍콩 다녀와서 드리려 했는데 이제 드려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세요.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해. 귀엽네요. 아니, 근데 난 전참치 나갈 때라도 좀 입어줘, 형님. 전참치 입고 나올까? 야, 그러면 내가 다음 녹화 때 입을게. 진짜요? 응. 네, 고마워, 형님. 토요일 밤에 꿀잼 보자. 전적 참겨주시죠. 전참!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색깔이 와, 저런색이 어울린다. 약간 되게 감동적이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는 형이 저거 한 번 입으면 좀 아까우니까 한 두세 달은 좀 입어줬으면 좋겠네. 두세 달씩? 전잠시 매번 저걸 입고 나오라고요? 힘들지 마. 그냥 저건 그냥 제 발에. 아, 발에. 저 드디어시다. 역시 기대.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본인이 좋다면은 뭐 생상이 만족해서 돈을 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